그래서 대형 유지해, 대형 유지해. 보병 가. 그렇지, 잘 쏘고 있어. 그렇지, 존나 싸, 존나 싸. 그렇지, 그렇지, 영혼까지 싸. 아, 떨어지면 안 돼! 안 돼! 어디서 쏘는데? 저기다, 저기. 저 위에 애들 내가 처리함. 아, 아. 아, 여기도 있네? 보병 돌격해, 보병 돌격해, 무조건. 아처 돌격. 좋아, 좋아. 전체 돌격. 얘들아, 할 수 있다. 우리 먹을 수 있다. 성 하나 먹자. 뚫어, 뚫어. 우리 애들 많아, 아직. 우리 지원군 왔어. 저 궁병들 내가 없앤다. 이거 뭐야, 이것들! 잠시만요. 아처 다 죽었어. 얘들아, 형이 간다! 형이 간다, 형이 간다. 뒤치기다. 뚫었다. 저기 죽여. 저기 있다,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있다, 저기. 저기.
맞았다. 맞았고. 맞았고. 맞았어. 아씨. 알아서 죽여라. 뭐야, 어디 또 있어? 뭐야? 뭐야, 왜? 뭐 애들이 어딜 바라보는데 안 가. 뭐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뭔 일이여? 뭐하냐 너네? 뭐해? 우리 44명 사망, 31 부상, 200명 사망, 9명 부상. 크으, 노르드 애들 와라. 노르드. 어, 허스칼도 있네. 노르드. 다 착하게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정규 보병, 기사 보병, 호위병, 기병, 수비병으로 늘 거 좀. 근데 수비병은 좀 이런 애들, 좀 궁병 요런 애들, 석궁병. 상병도 좀 넣고. 도적 이런 새끼들을 그냥 놓기 때문에. 오호. 아, 성 줘. 나 성 뺏겼잖아. 이제 성 없다고. 성조성! 구강이 새끼 빨리 성! 아, 이거 성 빨리 줬으면 이거 세금 들어오는 건데. 군량 군량 없대. 아이씨, 군량 사러 가야 되는데. 오, 허스칼 몇 명이야? 20명. 오케이. 뭐야, 포위당했다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야, 그렇지, 줘야지, 새끼야. 이거 빨리 생각했어야지, 이거. 자, 자, 잡종들은 들어가세요.
아, 정예 궁병들이고 넣기가 좀 그런디. 포로들 좀 팔아야겠다. 33명. 더 모집해야겠다, 이거. 야, 최고로 큰 애들만 넣어도 숫자에 진짜 없어. 그게 없어. 일단 졸라 대가리 수만 많으면 무조건 이겨. 대가리 수 싸움이기 때문에. 약탈당했다네? 아, 나 근데 지금 걔부터 팔아야 돼, 노예. 클래시는 뭐에 좋은 애야? 어? 쟤 누구지? 여행자네? 롤프도 있고, 대사비도 있네? 대사비 어때요? 대사비 콜? 둘다 굿? 근데 얘네 둘다 잠깐만 템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롤프 잠깐만 능력 보자. 힘, 지능 13, 리더십에 응급처치 수술, 재고관리, 전략. 쓰레긴데? 꺼져. 대사비, 감지 길찾기, 재고관리, 추적술, 운동능력, 당기는 힘, 무기의 달인. 얜좀 활제비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잘 맞춰주지. 아, 못 끼냐? 이거 좋은 건데. 이거 그러면은 걔는 끼나? 바이슈터? 어, 끼네. 그래, 바이슈터 이거 껴. 야, 뭐야? 야, 이 새끼 스와디 하잖아. 새끼 나 따라오는데? 허스칼 전 단계가 정예 보병. 어, 아이미라다. 저 라문 아니야? 시댁 라문한테 안 팔아. 와, 저 상놈의 저놈 절대 안 됩니다. 저 제갑에 절대 안 줘요, 저거. 50, 무조건 50원. 무조건 50원. 의사는 한 명으로 좋게. 103명 끝이네?
이제 아처로 좀 아처가 너무 없어. 아처를 좀 모집해야 돼. 어, 엿됐다. 아니네, 그렇게 엿된 것도 아니네. 아, 농부들이구나. 엿됐네. 여기서는 말이 필요가 없어. 영주였네? 야, 아처들부터. 바이슈터 레벨업. 석궁이 그게 거의 총입니다. 총! 총이기 때문에 존나 세요. 그냥 활이랑 비교가 안 돼. 근데 장전 속도가 있어서 그렇지. 돌격해, 돌격해. 얘 영주 같냐, 왜 이렇게? 기사네, 기사. 와, 석궁 개 아파. 다섯 궁이야, 이것들. 수아디아. 레벨업. 이겼어! 어, 허스칼 부상 다행이야. 좋아, 좋아. 허스칼 30명, 31명. 민첩 하나 찍어주자. 또 뭐 찍어주지? 아끼자, 얘도. 얘도, 얘 레벨업 했나? 아니, 아까 아낀 거구나. 그 무게다리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무게다리는 찍어도 숙련도가 따라가지 못하네. 노예상인, 노예상인 라문 말고요. 이 새끼는 안 가네. 라문 이 새끼는 안 팔아, 안 팔아. 어? 야, 우리말 공격받는다. 이 새끼 쨌네.
이거 다 징집병들 궁수로 해야겠다. 궁수가 너무 없어. 뭐야? 안 도와줘도 이기겠네. 산적 해적 찾는 법 좀 알려주세요. 산적은 말 그대로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해적은 나오는 데가 딱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산적은 이런 데 많아요. 이런 나무 같은데. 그리고 해적은 무조건 여기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 근처. 무조건 여기 블루가성이랑 여기 루발마을 리바체그 여기 해적은 여기 무조건 나와요. 징집병들 키워줘야지. 그냥 개돌 개돌 가슴. 눈구라 근데 전술 짤 게 없어 이거. 돌격. 여기서 반이 허스칼일걸? 다 허스칼이야. 걸리면 뒤져. 맞았네. 어, 찐다. 역시 기마공술 쓰레기. 또 있네. 노르드 허스칼. 허스칼이 무슨 포로가 있어. 왜 이래. 야, 징집병 버려. 군사 좀 넣자고. 누구 넣지? 허스칼 좀 넣을까? 허스칼 한 12마리만 넣자. 20마리만 데리고 다니자 우리. 궁수를 좀 많이 육성해야 돼 이거. 상단 상단 저거 잡자. 상단 잡아라. 돈과 물품들을 내놔. 맞아, 난 강도다 새끼야. 철학! 야, 쟤네 기마병 같은데?
밀집하고 돌격. 상단 오이병이야 이거. 기마여도 영양가 없어. 영양가 없는 기마야. 돌격 돌격. 부서짐. 일로와 어디가. 에이, 꺼져 캐리지트. 아 오일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우 과일 좋아. 먹을 걸, 어? 먹을 걸 거래해야지. 아이, 뭐야. 똥 밟았어, 똥 밟았어, 이거. 여기 300명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지? 야 근데 페아리션 마을 세금이 1000원이야 성보다 더 많이 나와. 이 성 존나 쓰레긴데요? 성 버릴까?